제가요, 이걸 또 혼자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엄청 좀 작잖아요, 여러분. 네. 작은데,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생각보다. 이 아이는. 뿌리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예. 근데 대신에 촉을 안 줬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촉을 주면 제가 늘 이렇게 설명드릴 때 보면은 이 아이는 촉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막 빕이 꼬여 있어서 네 개. 이 아이는 이렇게 길어지고, 예, 하나, 둘, 세 개예요. 네 개죠. 근데 이 아이는 하나예요. 이 아이는 네. 근데 하나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어떡하지 하고 지금 최대한 이렇게 말아서요. 요것도 이제 혼자 이렇게 한번 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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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휘었어요. 에.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들은 말아서 넣어주고요. 왜냐하면 또 나올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대보고요. 요건 내줄까요? 이렇게.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맨 처음에 수태 되어서 아시죠? 거기에다가 마감포메달 넣고 오 잠깐만요. 요거도 뿌리예요. 요거. 네. 그래서 요거도 이렇게 살살 물 묻은 수태로 살짝 잡아서 살짝 눌러주고 그러니까 밑에 수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눌러주고, 예. 아까 링크봄에도 하나를 그렇게 해보았거든요. 예. 입장이 그래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돼서 예. 집에 안 가고 날이면 날마다 눈띠 벌게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도톰하니 보기 싫어도 예. 여린 뿌리에 실이 직접 닿아서 예, 저거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진정을 했으니까 여기 뿌리도 이왕이면 이게 보이실까요? 이 뿌리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너무 여려서 못했어요. 못 내렸어요. 근데 예.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충분히 또 뿌리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한 가닥만 돼서, 예, 이렇게 그냥 많이 누르지 마시고요. 고정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뭐 어디 그냥 이렇게 두어도 되고요. 예. 잘라 이렇게 그냥 굳어서 넣어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데 제가 볼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러면 크면 크기에 맞는 예.
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뚫어서 걸어야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뿌리 조심하시고, 뿌리 조심하시고 저만 조심하면 되죠. 뭐 굳이 이것도 뒤로 말아 이렇게 해서 말았어도 되거든요. 아까 실이 지나갈 때. 근데 그 생각 그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늘여 놓으면 보기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늘여 놓으시고, 그냥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막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해야 돼요. 조금 유연성이 있어요, 이 뿌리가 지금. 이렇게 두었어요. 그냥 아까 안으로 다 수태 안으로 넣을까 하다가 못 넣었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가운데 여러분 플라스틱을 안 떼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면 수태를 많이 해도 여러분 웬만하면 뿌리 잘랐나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잘 말라요, 부작을 하면. 근데 수태가 많아 보여도 중간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저거가 들어있죠. 그 플라스틱이 들어있죠.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이온 없이 쓰죠. 이 아이가 꽃이 피면 하얗게 쪼르륵 달리는 게 굉장히 예뻐요. 피고 또 피고 또 피거든요. 한번 피면. 근데 지금은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휴면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골피는 웬만하면 부드러워서 이렇게 뚫펴요.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여기를 못 떠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안 봐주셔도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죠? 밤에 이제 쉰다고 일찍 하고 했더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주끈으로 해서 이렇게 이오닙스 해서 걸면 되겠죠. 네. 이상 혜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